라이온스 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. 라이온스 어디 야, 비 오니까 찍으십시오. 네. 자, 비 오니까 준비하고 세팅하고 방수도 다 처리하고 원래 하는 대로 잘하니까 나는 또 그렇게 정리하고 일단 BP에 있어. 감기 들면 안 되잖아. 올라가 있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올라가 있어. 예. 자, 가자, 가자. 그래, 올라가 있어, 올라가 있어. 문 단장님. 네. 주머니, 주머니. 그 저희 사상 검증하려고 제가 카메라 들고 왔는데. 네. 혹시 휴대폰을 꺼내셔서 네. 유튜브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? 되죠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화기를 바꿔서 네. 생활 방송이 돼서 비 오는 날에도 이제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네.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라이온즈 TV를 검색하시고 혹시 구독을 하시, 네, 구독을 하시는지 제가 되어 있으면 뭐 주나요?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요. 일단 확인을 하시니까 돼 네. 있으면 뭐 주셔야죠. 자, 여기 구독. 어? 아... 알림은 껐습니다. 어? 왜 알림 껐었죠? 제가 알림보다 더 잘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네. 알림은 일부러 껐습니다.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라이온즈 TV 구독 안 한 네. 우리 삼성 라이온즈 팬들한테 아 없어요. 다 하셨죠. 다 하셨습니다. 그래도 안 하신 네.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아 만약에 아직도 라이온즈 TV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까운 앱스토어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휴대폰에 구매가 되어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고요. 귀찮으시지만 로그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라이온즈 TV를 검색하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켜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라이온즈 TV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신속하거든요. 너무 신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, 빠른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라이온즈 TV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!